분해하는 것은 남자의 본능이다. 안녕하세요. 테일러 한국 수입처 어쿠스틱 타임 뮤직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호섭 과장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요즘 테일러에서 아주 귀한 손님들이 자주 오시는데요. 네. 저번에 앤디런드 왔을 때도 과장이 같이 와서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테일러에서 많이 나오셨구나 이랬는데 이제 그 앤디런드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사장님이 와가지고 그때 테일러에서 손님이 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아 외국인 좀 그만 그랬는데 사장님이 아 걱정 말라고 한국인이라고 그날 오셨던 과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군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래서 이제 게스트가 온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게스트가 와서 뭐 시연을 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네. 그리고 그렇죠. 보통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뭔가 촬영 전에 저희가 준비할 것도 많고 미리 알아둬야 될 정보들도 많고 긴장을 하고 약간 거기에 대한 좀 스트레스를 살짝 그래도 조금은 더 받게 평소보다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장님이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전혀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네, 테일러에서 우리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뭘 할 거야 뭘 설명을 해줄 거야 이러는데 뭘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게스트를 맞이한 것도 처음이고 맞아요. 이렇게 정보가 없이 오늘 뭐 할지 의아한 상태로 여기 앉아있는 것도 처음이에요. 사실 저희 정보는 모든 정보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이 어탐을 쭉 진행하시고 그렇죠. 저희는 방청객 그런가요? 같은 와, 느낌으로 이거.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되네요. 네. 반응만 잘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아, 저도 좋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오늘 저희 뭐 하나요? 오늘 그 테일러의 엔티넥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엔티넥 시스템? 네, 엔티넥 시스템. 그게 어떤 건가요? 엔티넥이 이제 저희가 만약에 테일러 기타를 구매할 때 유저마다 네. 이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뭐 지향하는 사운드 뭐 어떤 연주감도 좋고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데 그 기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지보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유지보수의 편리함. 내가 만약에 이 기타를 샀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거는 영영 못 고친데. 그렇죠. 그럼 아무리 좋아도 이제 그걸 선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엔티넥이라는 것은 어떤 그 유지보수의 편리함. 그 편리함에는 가성비도 들어가 있는. 예. 그래서 그 기술이 테일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만약에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이걸 아신 다음에는 어떤 테일러를 선택함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의 조건이 하나 더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저희도 이제 네. 그 스쿼드 시스템이라고 점수를 항목별로 주는데 그 네. 이제 SCUD 중에 그 세 번째가 이제 유지빌리티라고. 아, 네. 유지보수. 유지빌리티. 유지빌리티였어? 유지빌리티 아니고? 약간 그게 항목이 분명히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엔티넥이라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편하게 해준다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든 어쿠스틱 기타들이 다 계절을 지나면서 상판이든 내기든 변형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는 훨씬 그렇죠. 더 심하죠. 4계절이기 네. 때문에 그 변형에 있어서 얼마나 더 손쉽게 그 변형을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지 그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의 기타들 그러니까 엔티넥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테일러를 제외한 모든 기타겠죠. 보통 일반은 다 트러스로 그냥 이렇게 그렇죠. 만지죠? 트러스로드를 대부분? 돌리고 네. 조절한 다음에 이제 현고가 너무 높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럼 새들 갈고. 새들. 네. 그렇죠. 그럼 굉장히 단순한데. 너트 갈고 뭐. 맞습니다. 네. 근데 새들을 많이 갈면 갈수록 어떤 원래 톤에서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외국의 유명한 그 개인 제작가들의 새들을 밑에 보면 갈지 말아라. 그렇군요. 하고 구도 같은 경우에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갈지 말아라. 세드를 갈지 말아라. 톤이 손상되니 갈지 말아라. 야 이것도 재밌는 정보네요.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 갈지 아, 말아라. 그러시겠네요. 그렇죠. 네, 네. 갈지 말아라고 써 있어도 그만큼 뜨끔하겠다. 갈려고 딱 꺼냈다. 야.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그 톤을 그만큼 톤을 방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세드를 건드리지 않고 세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사실 저희는 테일러를 많이 접했지만 요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를 처음 하셨나요? 아 근데 사실 엔티넥이라고 맨날 저희가 스펙표상에서 읽기는 읽어요. 그게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걸 지칭하는지 몰랐다. 자세하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고 뭐 이렇게 뭐 관리를 어떻게 하고까지는 잘 몰랐죠. 보통 이제 줄이 높다. 줄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테일러 쪽에서는 앵글이 낮다. 앵글이 낮다. 앵글이 낮다. 그러니까 앵글이 낮아서 현고와의 거리가 멀어지니 그렇군요. 줄이 높다. 앵글이 높다. 그래서 앵글이 높아지면서 현고와의 그 높이가
낮아지면서 줄이 낮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저희가 직접 분해하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어떤 것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조절이 될지를 저희가 한번 제가 한번 직접 진행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거를 분해를 하는 건가요, 지금? 아, 분해하는 거죠. 아, 너무 신나네요. 네네. 아까 네. 우리 또 명호 씨가 시작하기 전에 분해가 남자의 본능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저희 분해의 이 뭔가 견본으로 나온 이 기타가 네. 뭐 3, 4도 아니고 8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8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8을 선택할 수 있었냐면 네. 처음 들어오셨다니까 설명해 드리면 네. 앤티넥은 테일러에서는 그냥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 앤티넥을 한다고 해서 어떤 기타에 데미지가 있거나 어떤 큰 어떤 수리를 했거나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그 앤티넥이라는 게 뭐의 약자인가요? 뉴 테크놀로지 시스템. 아, 그래요? 아, 네. 생각보다 되게 별거 없네요. 네. 유지보스랑 비슷한 거죠. 아, 그러네요. 네. 네. 뉴 테크놀로지 넥이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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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넥이라는 네. 거네요. 신기술, 아, 네. 신기술 넥. 아,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야, 알겠습니다. 뉴 네. 테크놀로지. 단순해서 좋네요. 그럼 네. 바로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왜 신기술인지 한번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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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정튜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넥을 스트레이트로 피셔야 돼요. 네네. 일단 그 작업은 제가 했습니다. 네네. 이제 정튜닝을 마쳤고 이제 넥을 스트레이트로 핀 상태로 제일 먼저 그 스트레이트로 핀다는 거는 이제 릴리프 없이 네? 릴리프 넥의 릴리프 그렇죠, 없이 그렇죠, 그렇죠. 네네. 트러스로드로 조절한다는 네, 거 맞죠? 네. 트러스로드 조정을 하고 네, 앵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딪힙니다. 아 네. 네. 그럼 이제 이게 낮다는 거거든요. 앵글. 앵글이 낮아서 높다. 네, 앵글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결국엔 현고가 높다. 이 때문에 이 앵글을 높여주는 작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세팅 없이 줄 높이가 정상 줄 높이로 아, 네,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원래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은 저 앵글자가 지나가다 여기 걸리지 않고 이 위로 올라가게 되나요? 아주 그냥 걸린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살짝 올라가는 살짝 아 올라가는 그렇군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볼트온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트가 볼트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지판과 상판이 만나는 곳에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넥 이렇게 세로로 넥으로 두 개가 돼 있어요. 총 세 개네요. 네, 총 세 개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손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손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잘 꽉 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드라이버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NT 렌치. 툴이 있습니다. 네, 툴이 NT 따로 있구나. 그래서 아마 유저들은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이 작업을 하려면은 꼭 가야 테일러, 되겠네요. 테일러 대리점에 꼭 가셔야 돼요. 아 테일러 네네, 대리점에 네네. 가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들어 있어요. 아 그러, 그렇군요. 네.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저런 거를 혼자 집에서 대충 이렇게 분리하고 다시 체결하고 하면은 이제 좀 봐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있다. 꼭 한다. 있어 있어. 본능이라고. 본능이에요, 본능. 이제 오랫동안 한 번도 엔티를 안 한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이게 플러스에도 붙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얘를 이제 기절시켜서 아, 넥슬라이스. 넥슬라이스를.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넥을 분리하게 됩니다. 아, 요렇게 네. 되는군요. 네. 애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어쿠스틱에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도브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요렇게 그렇죠. 쉽게 분리를 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넥슬라이스. 넥슬라이스.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제 이 칩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칩들이 번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가 이제 두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호가 높아지면은 두께가 무조건 두꺼워지는 건 아니고 한쪽만 두꺼워져요.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각도가 조정이 될 테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항상 6 차이가 나요. 커플이에요. 아. 그래서 이건 익스텐션 심이라고 하고 네. 이건 이제 힐 심이라고 하는데 힐 심이 항상 익스텐션보다 6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건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저는 왜 이런지까지는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설계가 되고 이 친구들이 커플이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넥이 아까 한
1mm 정도? 1mm 정도 앵글이 나아졌잖아요. 그럼 1mm 정도를 제가 띄워야 앵글을 되는 거죠? 네, 높이겠습니다. 네. 어,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는데? 칩 시스템이. 어. 이게 이런 게 들어 있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테일러에 가서 이제 NT를 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다. 아, 그렇죠. 이런 거겠죠. 차를 내가 수리할 수는 없지만 그치. 차에 뭐가 들어 있고 여기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 그런 걸 네.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집에서 하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본능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저 도구가 없으면은 내 저기 분리도 못 해요. 어, 안에 나사도 안 돌리고 바로 넥슬라이스 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건 안 되고 이것만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네. 집에서는 하지 마세요. 태권도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이거 아, 안 되고 네. 테일러에서 할 때 나사 풀고 나서 내가 넥 이거 한번 슬라이스 해보겠다 요 정도는 그치.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아, 육 차이가 나야 되니까 네. 이제 요거 이제 다음에 넥슬라이스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눈치 볼 것 같아요. 저 이거 한번 쳐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스 6, 0이었습니다. 예, 6 차이가 나게. 네. 근데 이 친구들을 제가 물론 저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기 위해서 숫자가 어느 정도 상승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8이나 올라갔고 네, 8이 올라갔고 이쪽도 8이 올라갔죠. 야, 그러면 이게 8까지 네. 8 아까 1mm라고 했는데 8 정도로 올라갔으면 엄청 이게 세밀하게 올라가는 거겠네요. 0.8mm인가요? 그러면 이게? 아,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숫자가 하나가 0.1mm 그러니까, 단위군요. 이게 단위가 엄청 세밀하게 돼 있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걸 한 상태로 넥을 이제 껴주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네. 이제 여기는... 두꺼워진 거죠? 아 네네네. 이제 높아진 거죠. 앵글이 그렇지 올라온 거지. 아. 이게 이제 조이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클램프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넥이 원래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네. 여기도 살짝 올라온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앞쪽으로. 네, 네. 아, 서 계시니까 우리도 서게 되네. 그나 궁금해 가지고. 네. 좋네요. 자, 옆에서 이런 거라도. 어우. 어우,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이거거든요. 아, 그렇군. 별로 도움이 안 되네. 네. 이 집도 할 때 옆에서 물건 잘 주워주는 것도 능력이란 말이야. 아 맞아. 어. 물론 이게 넣는 순서도 있고 볼트를 조이는 순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완전 이걸 NT를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NT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한다. 어. 네. 어 근데 신기하네요. 어떤 뭐 트러스를 조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칩을 통해서 이렇게. 어 네. 설계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 톤의 손실을 없게 하는 그러게요 네,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이제 어떤 데미지도 최소화하는 이 트러스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나무를 꺾는 거잖아 맞아 맞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와 이렇게 뚝딱 어쿠스틱 기타의 넥을 뗐다가 붙이는 거 이거 쉽게 볼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게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넥을 잘못 쳐서 이제 넥이 부러진다거나 네. 어떤 뭐 그랬을 경우에 테일러는 이제 볼트온 방식이라서 넥을 교체하거나 넥만 교체할 아. 수가 있고 바디가 아. 뭐 부스러졌을 때 바디만 교체 받아서 어, 이렇게 어. 교체해서 끼면 되거든요. 큰 사고가 났을 때 돈이 반밖에 안 된다. 아 맞습니다. 네네네. 뭐라도 하나는 살릴 네네네. 수 있다 이거니까. 아이 그럼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기타 굉장히 중요하죠 고가잖아요 어 그 반이라도 살려야지 그럼 응. 보통은 이제 둘 중 하나는 살잖아요 웬만큼 큰 사고가 아니면 그렇죠 어, 넥이 부러지거나 바디가 작살나거나 응.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장작으로 써야지 그치 둘 다 그러면 진짜 너무 마음 아프지 네 그럴 안 돼요 네, 됐습니다. 자, 과연 이랬는데 안 맞으면 이제 다시 하는 건가요? 다시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처음에는 되게 그랬어요. 이제 이거 얼마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아, 이렇게 되네.
정말 지금 약간 안도의 한숨 땀 흘렸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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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게 또 이거 살짝 드신 거 아니에요? 이게 살짝 아니, 드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이렇게 해야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공간은 우리가 해봐야 돼 이거. 잠깐만, 네, 잠깐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꼭 하셔야 되나요? 아, 그럼요. 여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왜냐면 예, 그쪽을 눌러주시다 거기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어, 그냥 여기는 네, 힘을 예, 여기는 힘을 눌러.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맞아. 야 이거 인정. 아 어, 나 이거 살짝 드신 줄 알았는데 인정. 어 미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인간관계는 아, 어쨌든 네, 유지되는 아, 걸로 네. 유지되는 아까 처음 갖고 있네요. 왔던 것보다 네. 훨씬 낮아졌어. 그럼 네, 형이 한번 쳐봐 이제. 네, 한번 쳐보시죠. 저는 조금 저한테는 좀 낫거든요 이게. 네, 다시 고쳐주세요. 양아치. 어 이거 나한테 딱이야. 어. 원래 흐명 스타일에서 제 스타일로 바뀐 딱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진짜 연주감이 너무 편하고. 네, 완전 편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트러스를 만지거나 어떤 내게 부담을 가게 하는 일 없이 그렇지.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이를 실행하는 엔지니어에게만 부담이 가는 옛날에 이런 그 시스템. 저 아주 어렸을 때 통기타를 막 갖고 있다가 이게 쉐드를 깎았어요. 너무 많이 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밑에 뭘 갈았죠. 그 저 저기 공중전화 카드. 잘라. 그치 그치. 잘라가지고. 그것도 밑에다 덧대고. 덧대가. 그런 짓 많이 했지. 네, 새드로큐 조절한다고. 그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갈다 보면은 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삐딱삐딱하게만. 삐뚤해져. 그렇죠. 그냥 막 1번 줄은 튀어나가고 6번 줄은 튀어나가고 그래서 이거 갈 때도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갈아야지 똑바로 갈린다고. 근데 이렇게 해서 가려면 이렇게 해서 갈면 수평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갈면 하루 왼종일 갈아도 안 다, 갈리고 그렇죠. 다 잘 안 갈리죠. 그럴 때 여러분들 필요한 건 바로 NT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NT넥 직접 분리해서 다시 붙여보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당연히 이걸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시스템을 보면서 보통 이제 도브테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접합이나 그렇죠. 이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고 뭐 목재 뭐 울림을 잘 전해준다 뭐 이런 식의 어쨌든 피지컬적으로 가장 단단하게 붙어 있으니까 이러한 그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어떤 데미지를 입었을 때 그걸 통째로 교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네 개의 액션을 디테일하게 잡는데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아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손쉽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테일러 이제 대리점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은 손쉽고 이제 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넥슬라이스만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만 버즈비 보고 왔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요거만 할 수 있게 이거 하나만 그거를 이제 서비스 항목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이렇게 오늘 또 혁신적인 뉴 테크놀로지 NT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과장님이 그럼 좀 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NT넥이라고 해서 새드를 갈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앵글을 일단은 맞췄을 때에도 그 줄의 높이가 그때도 낮거나 높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다른 부분을 조정을 하는 거고요. 최대한 새들의 변화를 덜 가져가서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재밌게 NT넥 스페셜 오늘 뭐 찍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과장님이 하시는 거를 옆에서 응원하면서 네.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이게 무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세분화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네네. 괜찮았나요? 보는 재미가 있어요. 재밌었어요. 아주 네.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ND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테일러를 리뷰를 쭉 달렸는데 앤디와 함께 하면서 뭐 최근에 테일러의 근황 뭐 코로나 시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끝나고 지금 어떤 플랜이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나온 뭐 라인업들 그리고 뭐 브레이싱이라든가 사운드들 쭉 알아봤고 그리고 흐명이랑 또 새롭게 그렇죠. 모델 4개 리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과장님이 오셔서 NT넥 설명하는 것까지 해서 총 9시간에 걸쳐서 테일러 심화 과정을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해본 것 같은데 이거를 하고 이제 조만간에 테일러 기타 사신 분들 추첨으로 저희가 네. 이벤트까지 봄맞이 이벤트까지 또 마련을 했으니까 테일러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이 테일러의 매력에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빠져보시고 이렇게 테일러를 한 번쯤 이렇게 한번 또 구매 목록에다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NT넥 강의해 주시느라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어우, 그럼 다음번에도 네. 또 이런 재미있는 또 어떤 기술적인 저희가 할 수 없는 이런 또 시연이 있으면은 또 와서 부탁드리도록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봄이니까 뭐 해야지. 세일 하겠습니다. 네. 테릴러가 안 하던 짓을 이번에 그렇죠. 네. 사은 행사를 이번에 한번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하는 얘기랑 테일러에서 네, 테일러에서 직접 네, 하는 겁니다. 이거 버즈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일을 사실 한다라기보다는 세일에 이어진 사은 행사가 메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테일러 그 전 품목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뭐 거기에 뭐 세일가로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신 다음에 세일가가 아닌 원래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당 한 장의 응모권을 티켓, 드리는 네, 겁니다. 티켓 한 개를 드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300이면 몇 장? 여섯 장이죠. 그렇죠. 여섯 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330만 원이야. 몇 장? 6장이죠. 나 잠깐 계산할 뻔했어. 350이 돼야 7장이 되는 거야. 그렇죠. 349만 원? 아, 이것도 6장.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모권을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을 해 드립니다. 이 응모 대상은 이 기간에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딱 날씨 5월 말까지. 딱 네. 날씨 좋은 요 가정의 날 천국 많이 하라고. 그렇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버즈비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테일러 기타를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배너에 이렇게 네.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품은 1등이 추첨을 통해서 GS 미니를 드려요. 거의 150만 원. 무려, 네, 무려 140만 원짜리 GS 미니 EMAHSEB 모델 드리고요. 2등 상품은 바스툴 이겁니다. 네. 요런 거 스툴. 네, 저희가 앉아 있는 네, 테일러 스툴. 24 바스툴 브라운 색상. 이것도 가격이 꽤 나가요. 20만 원입니다. 네. 네, 하나 드리고요. 3등 상품은 테일러의 기타 스탠드가 들어가는데 2등이랑 3등은 사실 뭐 한 명씩이 아니고 이거는 뭐 몇 명이 될지 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는데 뭐 좀 여러분들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등 상품은 한 명 네. 네, 140만원짜리 기타고요. 추첨은 저희가 5월 31일까지 받고 6월 5일날 저희가 추첨을 하는 촬영을 하고요. 편집을 해서 6월 9일날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일러 기타 많이 사 가시고 선물도 듬뿍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테일러 기타 중에 또 싼 기타가 있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싼 기타를 사면은 응모권이 적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만 원짜리 샀어. 응모권 두 장을 받았어. 그때 두 장 중에 하나가 GS 미니가 됐어.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은행사. 이러면 이제 뭐 아, 이거 내니까 엄청난 거. 이거 그래서 전 나중에 꼭 물어보고 싶어요. 1등 당첨되신 분 얼마짜리 사고 이거 받은 거냐. 진짜. 그래서 그 회수율. 회수율을 해보는 거죠. 뭐 그냥 천만 원짜리 사고 140을 받았다. 그럼 14%의 회수율. 천만 원을 주자 하고 못 받았어. 못 받았다. 이러면은 이제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1등 상품이 얼마나 운 좋게 그렇죠. 가게 되는지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나중에 저희 1등 받으신 분들은 그냥 기타만 받고 가시는 거 없습니다. 저희랑 뭘 같이 하셔야 돼요. 네,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러 기타 많이 구매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사은 행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